우리가 지금 여러 분야의 반려동물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즘은 랜선 집사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완전 뭐 너튜브나 인별그램 같은 데 보면은요. 반려동물 진짜 그냥 계속 팔로우 해놓고 보기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처럼요. 저도요. 그래서 진짜 저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게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인기 스타들이 워낙 많아져서요. 맞아요. 진짜 문호강을 맞아요. SNS로 랜선 이모가 되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저보다 많아요. 그렇죠. 네. 저도 몽자라는 친구한테 툭 빠졌거든요. 푸들인데, 네. 그 주인분께서 자막이나 이런 표정의 스티커 이런 것도 너무 재밌게 달아가지고. 센스 있죠. 네. 혹시 뭐 좋아하시는 스타펫 있으신가요? 저는 달리 너무 좋아합니다. 달리? 달리가 포메라니안인데 그 태어난 지 1년 만에 앞발이 없이 이제 버려졌어요. 앞발이 없어요? 네. 앞발이 없어요. 근데 어떤 착하신 분이 그 달리를 입양해서 잘 키운 거죠. 그래서 달리가 이제는 스타균이 돼서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맞아요. 책 사인회도 하고 그렇게 하죠. 저는 고양이 중에 이제 히끄라는 아이가 있어요. 히끄? 히끄. 혹시 그 주인이 신문에 칼럼 쓰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 히끄라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유기묘 출신이고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표정이 되게 뭐랄까 좀 아련하면서도 약간 좀 매력이 되게 넘쳐요. 히끈의 집이라는 책도 냈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보호자님 운영하시면서 히끄랑 같이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청 팬이고 보호자님 만난 적이 있는데 히끈 한번 만나러 제주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